하나님이 하여튼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신앙을 가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라.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열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1장 16절 19절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 고대가 여기다 가사 잔뜩 써놓고 읽고 막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 세대는 저에게 이제 할머님, 어머님 세대들은 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다 그냥 다 정신 썼고 살고 있어요. 베드로 때나 지금 때나 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1장 16절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3장에 오면은 이 주제를 확장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재림을 부인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조롱하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거기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재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기독교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어떻게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다 구원하시고 인간이 죄로 다 파괴시키고 오염시켜 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구원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예? 아무 소망도 없는 거죠. 근데 이 핵심을 지금 마귀가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먼저 그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기 전에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 저도 그런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해봤습니다. 목회를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23년을 목회하면서도 목회가 뭐지? 목사가 여기 왜 있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나의 역할이 뭐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신학적으로 이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는 이런 데 강조점을 두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좀 뒤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베드로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거. 1절, 2절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성경을 두 권 썼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이 성경을 썼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베드로가 두 서신을 쓴 목적은 이 편지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기억을 되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이미 가르친 것이에요. 그런데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이 나게 하려고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다. 열심히. 이 본문은 이 가르침이 한두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세 번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한 번, 두 번, 두세 번,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금방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한 것도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설교했지? 한 달 전에 설교, 뭐 설교했지? 요한계시록 1년이 넘게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했지? 다 잊어먹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엉뚱한 소리 하면 감수 봐, 저게 맞나? 목사님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금방.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다 생각나십니까? 저도 제가 설교하기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내가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다가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어떨 때는 야 설교 너무 잘한다. 제가 어떨 때는 아우 이걸 설교라고 했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사가지고 요새도 계속 책을 사고 옛날 책은 버리고 한 몇백은 버렸어요 벌써. 버리고 또 새 책은 사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롭게 계속 깨달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고 제가 이 많은 걸 다 강의하고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다 그때 연구해서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겼지만은 어느 날 이 본문을 다른 혼자 성경을 딱 하면서 봐.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럼 내가 강의한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또 새로 나온 주석들의 신학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님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그래서 여기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생전 모르는 걸 한번 딱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냐면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가르쳤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딴소리 하니까 지금 또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 어딘가 세포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뇌세포 속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잔뜩 써놨다가 검색어 잘 치면 싹싹 튀어나오듯이 그걸 다시 다 가르쳐가지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않도록 함.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제가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목사의 할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다가, 이 말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학문이라는 이름을 띄고 나오는 거짓말, 과학이라는 이름을 띄고 나오는 거짓말, 이런 진화론, 뭐 이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교회는 이 거짓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터가 돼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곳이 돼야 돼.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연구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갖게 됐고요. 또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하려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려 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그 제가 기도하다 이 말씀 속에서도 목회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바울은 목회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약혼이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사실 두 번 하는 거예요. 이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합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혼식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신랑 자기 집으로 가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후에 이제 다시 합방을 해서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혼은 약혼 우리나라 같은 약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결혼한 거예요.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요. 제 딸이 있으면, 제 은은 이제 시집 갔지만은, 예? 또 시집 안 간 제 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버지 역할은 뭐냐? 이 딸이 정혼했지 않습니까? 1년 후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살아야 돼요. 그 1년 동안 이 딸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그 이 딸을 잘 내가 양육해가지고 신랑과 만날 그날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유대인들의.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의 목사의 역할을 거기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친정 아버지고 여러분들은 제 딸이야. 자식이에요. 예? 예수님과 이미 정혼을 하신 분들의 정혼을. 그래서 목회자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죽어도 만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들인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에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그렇게 여러분을 잘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다가 이렇게 지어주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회를 너무 멋있게 잘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을 잘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그렇게 살면은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느냐.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해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이미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 물론 비유적인 것이지만은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계세요. 남편이. 한눈 팔면 안 돼요. 예?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돼요. 주님 만난 그날까지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왜곡되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을 왜곡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이 재림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날이죠. 승천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하늘로 싹 승천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냥 거기도 사람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이 올라가신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날이 있다. 다시 오신다. 승천은 예수님 하늘로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 쫙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우주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승천하셨다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돌아가셨음. 야훼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재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그런 걸 가르치냐, 그렇게 이 예수님 말씀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곳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세요. 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다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림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수요일 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예?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어요? 어디 가서 쉬든지 잠자든지 뭐 영화 한 편 보든지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은 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수고의 눈물을, 땀을 닦아주시고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내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걸 다 갚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축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잘 사는 것에다 초점이 맞춰지는. 예?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죠. 목사들의 잘못이죠. 목사들의 잘못. 자, 이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슬픔도 모든 고통도 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두 기쁨으로 변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는데. 예? 위로가 되지 않죠. 뭐 그만.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사람 떠났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상실감과 슬픔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장례식 가면 가끔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정말 부활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가 부활이. 또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할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권고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신부잖아요. 신부. 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더운 여름에 이렇게 풀을 뽑아내고 일을 합니까? 가을에 열매를 얻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참고 인내로 그 고통을 참으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3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 다 장사 지내가지고 다 얻다 뿌렸는데 다 강물 따라 흘러가버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 언제요? 재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니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지를 내가 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엔 박해가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갚아주실 걸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소망 두면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겨나갔어. 바울 자신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일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 힘든 일을 다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씀으로 키워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놓으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면류관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면류관으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자,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적인 행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어. 아무리 세상에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이 막 의인들 핍박하고 악인들이 막 권력을 휘두르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모든 악을 심판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의인들을 구원하실 걸 알기 때문에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이 온갖 멸시를 다당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원래는 마라나타 마라나는 오 주님 그런 말이에요. 오 주님. 타는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야. 타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좀 풀어가지고 썼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 소망 뒀으면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져오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감옥에 가든 무슨 뭐 어디에 가든 그 고난 속에서 매를 맞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소망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게 기초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시면서 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 주님께만 소망 두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조롱하면서 부정했습니다. 그 얘기가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하니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하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재림하지 않는다, 그냥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소망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소망이. 자, 뭐라 그래요? 재림하지 않는다, 재림 없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들이 내세운 증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 때 같이 그대로 있다. 이게 그대로 있지 않냐? 하늘을 봐라, 파란 하늘이 있고.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종말이 온다 그래? 에? 그게 무슨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자, 어쩌면 이러한 조롱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롱의 이야기들이 현대판 거짓 선생들도 역시 조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벌써 그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을 읽으면 다 그래요. 2000년이 지난 2000년이 내가 속히 오리란, 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00년이 지난데도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가르침은, 그 예언은 틀린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재림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이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 몸으로, 내 뼛속까지, 세포 속까지 이 말씀이 쫙 퍼져야 그게 나의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어떠한 목사보다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진짜 이 머리와 가슴과 온 세포와 뼛속까지 골수까지 스며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야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 삶 속 그냥 머릿속으로만 씩 한번 오늘 들었다가 또 여기로 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의 수준에서 끝난다면은 오늘 이 거짓 선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뭐 있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설교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예?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약속. 우리 모든 기독교의 소망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잊어먹고 자꾸 지금 현세의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마귀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잊어먹어버리게 하려고 자꾸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하는데,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 이들이 지금 뭘 얘기했어요? 저 하늘과 땅 천지가 창조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뭘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느냐,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는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원래는 바다로 다 덮여 있었는데 물이 한쪽으로 쫙 가라니까 물이 한쪽으로 쫙 가고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고 하늘이 있고, 이걸 다 하나님이 뭐로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존재하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존재했던 것처럼, 창조된 것처럼 이 재림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늘과 땅을 보고 지금 재림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이야기죠. 노아 홍수 이야기. 자, 베드로 전서 2장 5절 공부할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노아 홍수를 언급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미친놈 왜 저 산에다 배를 만들지?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의 핵심이 그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에서 천지 창조 때와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1.1획도 어긋남 없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은 지금 저들이 하늘과 땅이 멀쩡히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재림 때까지 보존해 두실 것이다 하는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자, 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심판하지 않으세요. 보존해 두세요. 그래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존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보존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때 이 땅을,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세상을 지금 보존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불사르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당시에 이 언어와 이 문화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다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옛 창조 세계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문자로 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불에 태워서 없어진다고 하는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멸절설. 신학자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첫 창조 세계와 우주는 다 하나님이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멸절설은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만 심판하시고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악은 심판하시고 다 치유하고 회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멸절설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멸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속으면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다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불. 불태워요. 불태우는 거 맞아요. 진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죠. 불사른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 하나는 정화의 불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 하나는 정화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 비유를 통해서 불사름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뭘 심판하셔요? 모든 죄악을 심판하셔요. 불사른다는 의미에는 첫째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까지 맞아요. 이 세상 자체, 하나님 창조세계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하면은 의사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걸 다 잘라냅니까? 그럼 죽지?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 어떤 잘못된 종, 이런 부분만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물로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판의 불로, 하나님이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이 세상을 불사른다는 말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불사르시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불이에요. 모든 죄악을 심판받아요.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죠. 예? 영원히 불탄 불못에 떨어집니다.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 불은 뭐예요? 정화시켜요. 모든 세균, 죄악의 세균들 암세포를 다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취한 사람 여기 손 따줄 때도 바늘을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태우면 세균이 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콕 찌르지 않습니까? 정화예요. 정화. 성경에서 또 하나는 정화.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정화하심.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예요? 홍수로 모든 죄악을 쓸어버린 거죠. 예? 이 죄악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개할 때 없어지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죄악은. 그래서 불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정화시킨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지 멸절설이 아니에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화시키고 심판하고 정화시키고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예? 하나님의 첫 창조보다 더 완전하게. 첫 창조 때는 타락의 위험이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는 타락의 위험이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준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예? 여러분이 재벌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돼서 이걸 다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져요.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책은 끝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아니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은 어떻게 이해되는지 다음 주에 공부하겠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상주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자. 기다리세요 이제. 예? 월급날만 기다리지 말고 재림의 예수님 기다려. 두 번째,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강림하심과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